뉴스를 보면 걱정되는 소식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 상륙.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치명률이 높아. 인도 변이 울산에서 발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러스의 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생체 내로 들어올 때는 살아있지만 밖에 있을 때는 죽어있는 비리온이라는 무생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이러스도 생물이니까 자손을 퍼뜨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호스트 숙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숙주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증폭시켜서 퍼뜨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호스트 숙주가 빨리 죽는다면, 세포가 빨리 파괴되거나 사람이 빨리 죽어버리면 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을까요? 퍼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약독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계속 변이를 조금씩 일으키면서 점점점 약해지고 대신에 더잘 퍼진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일으킬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도를 그리는데 게놈 매핑이라고 하는 DNA를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는 게 아데닌, 구아신, 시토닌, 우라실이라고 하는 A, G, CU라고 하는 염기서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염기서열이 비교적 깁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염기서열이 29,903개까지 현재 코딩이 확인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HIV, 에이즈 바이러스가 한만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 3배 정도 길죠. 더군다나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순서대로 복제를 일으켜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걸 스스로 고치려는 능력이 있는데요. RNA 바이러스는 거꾸로 복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나면 고장난 상태로 다시 복제를 일으켜서 변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역전사, 거꾸로 복사를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부는 본인이 고치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국내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들어왔던 거는 바로 S형 그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V형, 그리고 2020년 5월 이태원에서 시작됐던 전국적 유행이 GR형, GH형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밑에 많은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처음에 들어왔던 S그룹하고 V그룹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 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언론 보도처럼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망률이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약독화, 점점점 치명률은 낮아지고 전파력을 올리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이것이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 중에 스스로 자정해서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변이를 일으켜서 치명률이 급격히 올라갈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SARS 코로나 2입니다. 그러면 SARS 코로나 1은 뭐죠? 2009년도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바로 그 SARS가 SARS 코로나 1입니다. 이 둘은 아주 유사해요. 중간에 이제 메르스라는 또 사촌이 있긴 한데, 메르스는 지금도 발병을 하지만 SARS 코로나 1은 2003년에 반짝하고 사라졌습니다. SARS 코로나 2인 코로나 19는 지금도 계속 유행 중이죠. 그러면 SARS 코로나 1은 어떻게 된 걸까요? 변이를 일으키다가 치명률이 올라가서 변종이 되고 사라진 겁니다. 변종이 발생하면 치명률이 올라가서 공포에 떨수 있지만, 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변하면서 치명률이 올라가기보다는 전파력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도 또는 일부 국가에서 변이종이 우세종, 즉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더 많이 검출되고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는데, 왜 그런데 치명률을 올린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더딘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이 무너지면서 고위험군에서의 감염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의료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도 등의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개인 방역 잘 지키고 본인 순서 왔을 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변이주가 점점점점 약해져서 마치 2009년 H1N1 하나의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4가 예방접종,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겨내는 것처럼 아마도 새로운 예방접종으로 약해진 변이주에 대해서 이겨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